먹으면 계속 들어서 발로 때리고 차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고생한다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언젠가는 돌아가리라는 생각을 두고 나와요, 저희도.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일들.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러니까 소율 언니는 어떻게 한국 서울에 오게 됐는지, 탈북을 하게 됐는지. 저요? 아니, 이모가 원래는 저를 데리고 오면은 그 브로커 비용을 1,000원을 줘야 돼요, 중국돈. 근데 이제 이모가 임신을 해가지고 500원밖에 안 주겠다 했대요,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브로커는 내가 데리고 온 비용이 있는데 그렇게는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결국은 저를 이제 못 데려갔어요. 결국에는 그 사람이 저를 그 중국집에 놓고 그냥 가버렸어요. 근데 저는 그거 몰랐거든요. 알고 봤더니 그 중국집 주인이 제 몸값을 그 사람한테 줘서 보내버린 거예요, 그 브로커한테. 그 집 사람이 이제 나를 자꾸 범하려고 하더라고. 아, 나 듣기가 미안해서 못 듣겠어. 술만 먹으면 계속 들어서 발로 때리고 차고 그러는 거예요. 아, 미안해. 괜찮아. 근데 저는 진짜 제가 고생 많이 한 건 줄 알았는데, 오면서 그 태국이라는 감옥이 있어요. 근데 거기 한 500명 정도 있는데, 그 안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고생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저보다 고생을 진짜 몇십 배, 몇백 배로 고생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운이 좋아서 그만큼, 예, 진짜.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일들. 그래서 나는 그만하면 진짜 너무, 진짜 천 운이라고 생각을 해. 북한 애들 진짜 아침이라서 진짜 밥 먹으면은 점심 뭐 먹을까? 점심 먹고 나면 저녁 뭐 먹을까? 항상 그 고민밖에 없었어요. 학교랑 저를 못 다녀봤어요. 그냥 아침에 한 6시 나갔다가 밤에 10시 그때 들어와요. 왜냐면은 봄에 가서 미나리 켜고, 가을에는 이삭주의하고, 겨울에 가가지고 철대 가가지고 석탄을 훔쳐요. 집에 막 땔감이 없으니까는. 하루하루 살기 어려운 게 아니라 한 끼 한 끼 먹기 살기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엄마에게 꼬드겨가지고, 엄마 우리 중국 가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냥 집에 다시 오자고. 그때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15살에 엄마가 먼저 중국에 왔었어요. 엄마가 연락이 와가지고 저를 데리러 온 거예요. 엄마가 어떤 아저씨랑 살고 있더라고요. 엄마가 살려고 한 거예요. 제가 15살에 엄마가 먼저 중국에 왔었어요. 엄마가 연락이 와가지고 저를 데리러 온 거예요. 엄마가 어떤 아저씨랑 살고 있더라고요. 엄마가 살려고 한 거예요. 그 아저씨가 그 중간에 연선비를 3,000원, 중국도 3,000원을 브로커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엄마 따라 그냥 그 집에 가서 살한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가 그냥 나는 너를 돈 주고 싸웠으니까 너는 일만 해야 된다. 6시에 일어나면 나도 같이 일어나서 일하고, 일고 나면 같이 와가지고 밥도 같이 하고, 그게 막 일상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냥 일만 시킨 게 아니라 집에 일 끝나면은 엄마 집, 그다음에 뭐 누나 집, 형 집, 동생 집 그냥 계속 끌고 다니면서 계속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조금 힘들다면은 막 욕을 하고. 근데 내가 이게 조금 반박을 하잖아요. 너는 북한 사람인데 신분증이 없으니까 너 살을 끌고 가서 죽여도 너를 모른다 막. 진짜 내, 이 사람들 진짜 내가 잘해야 되지, 진짜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밖에 안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일만 했어요. 제 엄마도 그 아빠랑 같이 살다가 말이 맞았어요, 엄마가. 되게, 그러니까
엄마는 북한도 오빠도 있고 하니까 내가 너한테 열심히 일해주면은 돈 일해도 1년에 한 1,000원씩 좀 주면은 아들한테 좀 붙여주겠다니까 내가 왜 너 아들한테 돈 줘야 되니 막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안 주면은 엄마 좀 사정하면 막 벽돌장을 엄마 막 들이까고 막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엄마가 너무 맞는 거 싫어가지고 막 산에 가서 겨울에 막 추운 겨울에 막 3일 동안 막 숨어 있었대요. 엄마가 한국에 막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왜 한국에 가게 됐냐면은 엄마 고생을 너무 하고 아프신데 병원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아빠가 병원을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막 식당 일을 했었는데 제가 엄마랑 병원 딱 데리고 왔는데 막 피를 막 토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아침에 나가서 그냥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저녁에 돌아올 때는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세수 안 하고 그냥 잤거든요. 엄마가 제 멋을 보더니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넌 어릴 때부터 계속 고생하다가 중국에 와서까지 이렇게 고생한다면서 진짜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한국에 그냥 죽으나 사나 무조건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엄마 결심해가지고 2013년인데 엄마가 한국 길을 선택했는데 제가 어머니가 떠나셔도 진짜 기도를 진짜 매일같이 막 했었어요. 딱 한 달 지나니까 엄마가 막 태국에 도착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엄마 고생한 보람이 있었구나 진짜. 이거 걸그룹 파는 거 집에서 이렇게 다 원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진짜 반대 많이 하셨었어요. 진짜요? 저희 약간 노력해서 성과를 보여주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노래 배우겠다고 했을 때는 부모님이 반대도 많이 하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계획서를 써서 보여드렸어요. 나는 앞으로 몇 개월 안에 이런 성과를 보여줄 거고 뭐 대회를 나갈 거고 나는 대학교를 한 번에 붙을 거고 나는 뭐 10년 안에 나는 뭘 할 거며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서를 다 이렇게 써서 보여주고 있어. 대박. 대단하다. 그때 엄마가 반대를 엄청 심하게 하시다가 그걸 보여드린 다음 날에 바로 학원에 가서 등록하고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진짜요? 근데 이거 걸그룹에 들어가잖아요. 일단 회사에 들어가잖아요. 그때부터는 지옥인 거예요? 아니면 천국인 거예요? 그거 알고 싶어요. 두 개가 공존하는 거죠? 천국을 향한 지옥이 시작되는 거죠. 예. 어찌 나 천국 가려면 지옥 걸쳐야 되나? 근데 이게 지옥이랄 것도 이제 그때 힘들 때만 지옥이지 하고 싶은 거를 하려고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뭔가 자기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막 지옥처럼 여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은 네, 안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네. 그게 얼굴 더 기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이제 그 걸그룹 언니들도 말했죠. 그 천국을 가자면 지옥을 걸쳐야 된다고. 저희도 딱 그 심정이에요. 저희는 지옥을 걸쳐서 천국에 왔기 때문에 그만큼 한국이 너무 좋아요, 저는. 일단 언어 통하고 김치 맞아. 먹고 된장 먹어서 너무 좋아요. 아니, 근데 아르바이트 뭐 하셨어요? 어떤 거 하셨어요? 저는 저 샤브샤브 집에서. 어, 맛있겠다. 그때는 진짜 조금 힘들었던 게 이거 멤버들한테도 얘기하는데 원래는 8시에는 가야 되는데 그렇게가 안 되니까 저는 연습을 또 해야 되고 그래서 눈치 봐가면서 저 10시까지 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새벽 5시까지 마무리까지 하고서는 퇴근하고 다음날 또 이제 아침부터 10시부터 10시까지 또 연습하고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예요.